상월결사 정신을 잇는 젊은 불자 조직 상월청년회와 상월청년합창단, 상월비보이단이 남양주 봉선사에서 첫 여단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서는 경동대학교 불교동아리 창립행사도 함께 열려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가 주도하는 대학생포교의 구체적 결실로 기록됐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남양주 봉선사 청풍루에 청년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상월청년회와 상월청년합창단, 상월비보이단, 경동대학교 불교동아리, 광동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봉선사 주지 호산스님은 대학생 포교의 기치를 높이든 상월결사 정신을 강조하며 청년 불자들을 위한 끝없는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호산스님은 청년 단체장들을 참석 불자들에게 일일이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합동법회는 스님이 법문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법회를 진행할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많은 단체들이 우리 청년들이 모였는데 한 마음으로 이번 청년연합법회에서는 경기 북부지역 최초의 대학 불교동아리인 경동대 불교동아리 창립을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봉선사 주지 호산스님과 전국교수불자연합회 경기지회장인 김순남 신한대 교수의 적극적인 의지가 창립에 큰 힘이 됐습니다. 20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경동대 불교동아리는 상월별사 회주 자승스님이 대학생 전법에 대한 사부대중의 원력을 결집한 이후 첫 단위 학교 불교동아리 신규 결성으로 기록됐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연합법회 이후 문화공연도 잇따라 열렸습니다. 경기 소년소녀합창단의 천상화음과 광동구 학생들의 댄스 공연, 신한대 K-POP 학교 학생의 음성 공연이 봉선사 경례를 뜨겁게 되었습니다. 학교에만 있다가 대학교 언니 오빠들이랑 절에 와서 공연도 보고 새로운 경험을 한것 같아서 되게 잘온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회에서는 특별한 장학금 전달식도 마련됐습니다. 대학생인 상월청년합창단이 공연 수익으로 받은 500만 원을 자신보다 어린 광동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그런 전법 기금을 주면 그 친구들도 나중에 저희가 되었을 때, 대학생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친구들도 후배들을 위해서 좀 이런 전법 기금이나 아니면 후배를 위한 마음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상월결사 정신 속에서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불자들의 걸림돌 없는 전진에 사부대중의 아낌없는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보! 전하시다! 부처님보! 전하시다! 부처님보! 전하시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